1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준중결선 경기를 한 대표팀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의 결과는 다소 아쉬웠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은메달을 땄던 멤버 그대로였지만 최종순위 6위로 준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 대표팀의 성적은 1위인 노르웨이의 3분 37초 47의 기록은 물론 3분 38초 90을 기록한 4위 네덜란드와도 3초가량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팀 최고 기록인 3분 37초 51과도 꽤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아쉬움을 달래고자 경기 직후 인터뷰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주장 이승훈의 발언 또한 문제가 됐다. 본인뿐만 아니라 후배 정재원을 저격한 쓴소리를 한 것이다. 그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게 우리 수준이다. 우리 선수들의 5000m 기록을 보면 다들 처져있다.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선수들의 부진을 꼬집으며 개인기량이 문제다. 김민석은 좋아졌다. 1500m에서 동메달을 땄다. 하지만 나나 정재원은 5000m에서 내세울 수 없는 정도가 됐다. 팀 추월에서 성적이 나려면 개인 기록이 좋아져야 된다. 평창 때는 우리 개인 기록도 상위권이었다. 그게 은메달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승훈은 지난 2019년 후배 두 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고 복귀한 과거가 있는 만큼 자신의 성적은 몰라도 후배 정재원의 성적까지 인터뷰에서 비판할 필요가 있었나는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